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는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이번 사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특별히 지원해주신 수많은 런너 차사님들이 계셨죠. 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종 평가를 다소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평가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태를 이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퇴사할 때가 다 되니 맨날 성과만 강조하던 부장님이 변하셨나 보군.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팀원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더니 삐졌나 봅니다. 뭐라?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하시죠. 다면 부장님. 누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냐? 저리 치워! 자네 팀의 평화 수치가 높다는 게 자네가 빠져준 덕분이라던데 사실인가?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어서 이야기하죠. 팀장 최종 평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장 개인의 역량, 회사 기여도, 팀원들의 평가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죠. 보통이라면 이런 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는데 무슨 일인지 염라 대표님이 팀장 평가를 반드시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아니, 팀장 평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요. 평가가 공개되면 누가 망신당할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나 보다. 역시 하랑 팀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군요. 팀장 평가 기준으로 하랑 팀장님의 성과는 6등입니다. 오, 제법 나쁘지 않은 등수로군. 6명 중 6등이라면 제일 나쁜 등수죠.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팀장 6분 중 꼴찌는 분명한데 업무 결과를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아주 정확하게 딱. 아마 아주 조금만 성과가 부족했어도 하랑 팀장님은 징계를 받으셨을 겁니다. 염라 대표님이 벼르고 계셨거든요. 하루 중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던 것 같던데 그래도 할 일은 다 했나 보네. 남은 시간 동안은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닌 거야? 할 일을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을 놀면서 여유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뭐였더라? 워라벨? 그렇지! 고맙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워라벨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가? 저 정도면 그냥 컨셉 아닌가? 저도 처음엔 컨셉인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은 찐입니다. 다음은 팀원들의 팀장 평가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리죠. 1번, 너무 멋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정말 완벽 그 자체. 저도 나중에 꼭 하랑 팀장님. 2번, 몰랄랄. 그리고 마지막 3번 평가는 필요 없음이라고 써있군요. 평가 작성한 팀원이 3명일 텐데 누가 뭐라고 쓴 건지 훤히 알겠구만. 이것으로 팀장 최종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다른 팀장들의 평가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염라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어지간히도 밉보였나 보군. 아니, 진짜 밉보였으면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걸? 아, 그러고 보니 시오넬 팀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하시죠. 팀원들의 평가지를 보면 사업팀은 시오넬이 복지다, 얼굴이 복지다라는 말들이 많더군요. 사업팀은 전부 미친 게 분명하군. 여기도 단단히 미쳤군. 그래서 염라 대표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승 컴퍼니 채용 공고의 복지 리스트에 시온을 얼굴을 추가하는 건 어떨지. 그게 무슨? 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계속 남아달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도 두 대표님들이 다 시온을 팀장에 점 찍어두고 있던데. 난 여기 남아있을 생각은 전혀. 그렇다는데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대표님들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이군요. 회의를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 다면 자네도 고생 많았네. 같이 약주나. 뭐야, 퇴근 시간 됐다고 바로 말 놓는 거야? 낭자는 모르겠지만 나와 우리 다면이는 아주 긴밀한 사이라네. 뭐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가? 네, 뭐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퇴근 이후에는 편하게 대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퇴근했으면 뭐 굳이 예의 차릴 필요가 없지. 하루님은 예의를 차린 적이 없지 않나요? 모르나 본데, 여기가 회사라길래 나도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준 거다. 왜? 뭔데? 아이고, 우리 얼굴 복지 시오넬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은 사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식사도 항상 두 분이서만 드시던데. 우리 얼굴 복지 왕자님이 팀원들 불편할까봐 밥을 혼자 먹는다길래 외로울까봐 내가 챙겨드린 거지. 아, 하긴 너희 성격 보면 팀원들이 같이 밥 먹다가 체하겠다. 나름대로 팀원들에 대한 배려였군요. 나도 팀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늘 밥을 따로 먹었다네. 넌 그냥 네가 혼자 도망다닌 거잖아. 차사팀 외근도 로로아가 다 한 것 같던데. 다음엔 위치 추적 아티팩트라도 만들어야겠군요. 애초에 채용을 안 시키면 된다. 다들 너무하는구려. 하랑님도 나름 할 일이 있으셨겠죠. 그냥 놀러 다니신 건. 놀러 다닌 건 맞다네. 이런 모습들을 보니 평소에는 어떨지도 궁금하시는군요. 오, 회사에서 그렇게 웃는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웃는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도 해산하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 이제 저희가 오붓하게 점심을 먹는 것도 얼마 안 남았군요. 마치 누가 같이 먹어달라고 한 것처럼 말하네. 얼씨구, 내가 갈 때까지 한 숟가락도 안 먹고 기다린 게 누군데. 널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있었던 거다. 예예, 그러시겠죠. 시오넬님이 은근히 배려심이 많으시군요. 저런 성격을 츤데레라고 한다지. 여느 남자, 츤데레 뜻이 뭔지 아는가? 헛소리 말고 정리나 해라. 시끄러운 녀석들이군. 여기서의 할 일은 모두 끝났군요. 멍청한 녀석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다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